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한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큐티 말씀 읽고요, 묵상하고 그리고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왔습니다. 오늘은 벌써 금요일입니다. 7월 3일이죠. 7자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7월 3일 금요일이고요. 벌써 금요일인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달려온 여러분들,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성실히 큐티하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모습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이죠.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7월 들어와서 비교적 짧은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긴 말씀은 아닙니다.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법도를 지켜, 듣고 지켜, 행하면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삶에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삼가며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하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절에는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 말씀 본문은 그땅 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거하시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인애라는 이 단어는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인애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자비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로 해석이 됩니다. 즉, 우리가 잘하는 단어 은혜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너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해 주신 무엇이요? 은혜를 너희에게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라, 장수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하고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 결국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 중요한 것,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내가 직접 주는 사랑, 인애, 자비, 긍휼, 한마디로 얘기해서 헤세드, 은혜. 내가 그걸 약속했는데 그걸 베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서두 부분이지만 여러분 바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정의 내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영광의 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은혜. 저는 그걸 약속받았고 그것으로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선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나요?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부터 계속 볼게요. 이어서 추가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인애가 뭐냐? 은혜가 뭐냐?
너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가장 먼저 앞에 나오죠.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게 주리라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그리고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특별히 이 뒷부분 곡식, 포도주, 기름 굉장히 고급지고 아주 중요한 삶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는 당시에 그런 물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곡식은 당연하겠죠. 포도주, 물 대신. 그래서 포도원을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름. 그 당시에는 기름으로 머리를 정리하고 먼지가 많으니까요. 기름으로 손을 적시고 특별한 날에는 기름칠을 하고 그리고 기름으로 물건들을 구별할 때도 사용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주신대요. 풍성하게 주신대요. 네 삶을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풍요의 기준이 되는 그것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소와 양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번식하게 하리니 소와 양을 그냥 많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번식하게 한다. 여러분 사실 소와 양이 많아지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번식력입니다. 그리고 번식하기까지의 소와 양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이런 생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사막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곡식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물이 가까운 물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 번식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뭐냐면 네삶 가운데 그러한 인프라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다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글이 아니라 그냥 약속의 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농도 그리고 그 맛의 깊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기 바랍니다.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미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제가 설명한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가장 못하는 부분 당시에 굉장히 이 신앙적인 부분이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애굽 때부터 그 당시의 문화가 뭐냐면 이 악질, 질병, 바이러스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악질, 이런 어떤 좀먹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당시에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고 특별히 애굽은 그것을 매우 큰 저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 중에 이런 악질이나 이나 아니면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이 그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이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고 유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신앙심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내가 책임지는데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마치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는 그 악질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걸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욥 사건도 그렇잖아요. 욥기에 보면 욥이 결국에 몸에 악질이 걸림으로 말미암아 몸을 긁고 피부병이 걸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큰 저주로 생각해서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몸에 이런 질병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악질과 관련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 16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 과거 여기에 살았던 민족들은 그런 병들이 걸리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상을 섬겼는데 그거 다 내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너희는 결단코 우상을 섬겨주지 마. 우상을 섬기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12절부터 오늘 16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저는 두 가지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결국 삶이라는 것, 우리 개인의 삶, 인생이라는 건요, 말씀 순종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고, 삶은 또 다른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요,
말씀 순종은 곧바로 삶과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말씀 순종은 또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게 뭐냐? 너희 삶 가운데 항상 말씀 순종하면 너희의 삶이 달라질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믿음이 든든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 흔들려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오직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 더 전보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말씀 순종, 말씀과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보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뒤로 갈수록 신명기 말씀 뒤로 갈수록 뭘 강조하고 계시냐? 구별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을 하나님이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이 준비되는 게 중요했죠. 배우는 게 중요했어요. 기억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순종해서 땅을 차지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들이 삶이 인생이 그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뒷부분으로 가면서 뭘 얘기하냐면 거룩한 삶을 계속 얘기합니다. 구별된 삶을 이야기해요. 이런 거룩은 쉽게 얘기하면 다르다, 구별된다 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르게 살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 저는 두 가지 봤습니다. 말씀 순종과 삶은 직결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구별되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고 그 거룩이 결국 내 삶의 힘이다, 힘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거룩은 때로는 포기가 있어야겠죠?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묵상해보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할게요. 제가 이제 저희 교육자 중에서 가장 먼저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지나고 7월 6일 월요일부터 해서 휴가가 시작이 돼요. 한 일주일 하고도 한 며칠 더 진행이 되는데요. 무슨 광고냐면 휴가하는 기간 동안 이 나 혼자 큐티한다라는 이 코너, 이 영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휴가니까 또 여러분들 자율성에 맡기기 위해서 휴가 동안은 업로드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긴 하려고 합니다. 제가 휴가철에도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전과 같이 메시지는 전달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도 가족들,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가 환갑이셔서 같이 어머니랑 시간, 가족들 다 전체가 시간을 보내서 제가 저녁에 따로 말씀 분석하고 녹음해서 올리기가 어려워서 올리긴 올리는데 한 일주일간은 말씀 그냥 읽고요. 시작하는 멘트와 말씀 읽고요. 여러분들이 묵상하기에 좋은 제가 추천하는 올드한 찬양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한 두 곡 정도를 이어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안에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휴가이지만 월요일부터 계속 업로드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말씀 함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규칙성 갖고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